안녕하십니까, 산타입니다. 오늘이 8월 29일 6시 27분 이례적으로 남부에서 한반도 쪽으로 태풍 3개가 북상 중이라고 합니다. 발생이 돼서 뭐 의미 없는 것도 있대지만 정말 올 한해는 이례적인 기상 관측이 보고되고 있는 한 해인 것 같아요. 마치 옛날에 이건 좀 내가 너무 좀 우울하게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예전에 영화를 봤는데 태평양 연안과 이런 지역에 곳곳에 태평양 쪽에 보통 태평양에서 태풍이 올라오니까 곳곳에 그냥 태풍들이 올라오면서 막 지구를 몸살을 앓게 하면서 재앙을 일으키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어제 내가 뭐 잘못 봤나 했어. 동남아 이쪽에서 태풍 3개가 발생이 돼가지고 말이죠. 놀라웠어. 허먼 말빌의 그 모비딕을 거의 이제 분석이 끝나고 완독을 하고 참고문헌들을 이제 참고문헌들을 쭉쭉 읽고 있어요. 각 장마다 그 다가오는 어떤 느낌이 이 나이를 먹고 그 모비딕을 읽으니까 과거에 누가 10여 년 전 이전에 읽었던 느낌하고는 완전히 틀리더라고요.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나이대별로 읽히는 그 텍스트가 주는 어떤 해석이 틀려진대. 왜냐면은 어떤 특정 나이대에 쌓였던 감성과 경험과 그죠? 이런 세상을 보는 해석 등이 책에 있는 텍스트는 뭐 똑같잖아. 그 시점에서 읽어나가는 해석이 이제 완전히 틀려진다는 얘기지. 예전에 정말 지루했던 게 처음에 그 퀵헤크라는 작살잡이 말로는 이제 원시인이죠. 원시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이런 것도 되게 인종차별적인 단어인데 내가 이 책을 읽고 지양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조금 주위를 환기시켰던 인종에 대한 부분이 인종편견에 대한 거를 좀 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겠다는 걸 이번에 좀 더 느꼈어요. 그러니까 문명세계하고는 약간 동떨어진 그들만의 이제 디퍼런트한 문명이죠. 그렇게 할게. 기존에 있는 서구 문화하고는 다른 인종.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뭐 그렇게 비하면. 그 사람 퀵헤크라는 사람이 해골바가지를 들고 다니면서 다음 항해에 대한 기회를 얻기 위해서 정착하는 그런 시점을 읽다가 그 이후에 조금 지나고 나서 좀 재밌을만 하면 에이허브 선장이 이제 어느 정도 에이허브 선장은 책을 읽기 전에 벌써 그 위에 어떤 영웅적인 모습으로 그려진 사람이잖아요. 모비딕을 잡기 위한 모험스러운 배를 운항하는 선장이잖아요. 근데 안 나와 에이허브. 어딘가에 뭐 닫혀 있대. 그래서 한번 저런 부분. 굉장히 뭐 그냥 뱅글뱅글 도는 듯한 또 중반부 들어가면 또 생물도감을 연상케 하는 자세한 잡박지시처럼 고래의 특성이나 종류를 나열하지 않나 그래서 상당히 좀 지루했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침내 이제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잠깐만요. 나 기름 좀 넣고. 잠시만요. 음악을 좀 들으면서 기다리셔. 무비띠기에 대한 문학적인 분석, 글을 조사하는 중에 너무 1851년도에 빡빡하게 다가오는 이 고래를 잡는 680페이지가량의 이 소설을 왜 읽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문을 구했어요. 참고만. 그다지 맞는 논문은 아니지만 좀 최선을 다해서 아직까지는 좀 쓰던 중에 뉴욕타임즈에서 2011년도에 한 칼럼이 올라왔더라고. 그쯤에서 10월경에 제목 자체가 이런 거야. 내가 지금 궁금해하는 왜 모비딕을 읽어야만 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책이 하나 나왔어. 2011년, 2008년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을 통해서 미국 사회가 절망적인 어떤 금융가의 분위기를, 실물 경제가 무너진 상태가 지난지 3년 후에 굉장히 그 우울한 사회에서 한 작가가 미국 사회에 있어서의 모비딕은 성경과 같은 존재라고들 말을 해요. 각 가정에 어찌됐든 한 권씩은 꼭 있다 이거야. 에이허브, 웜, 카모마이드. 그 이유가 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작가가 요약을 하자면 그래. 내가 지금 뭐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유튜브 설명란에 그 뉴욕타임즈 원문이 올라온 부분. 그 책을 읽은 해리슨이라는 여성 기자였던 것 같아. 요약하자면 그래. 그 책에 나와 있는 작가는 인류 사회에 대해서 암울한 미래를 예견한다고 하면서 이 책을 분석을 했던 거야. 즉, 에이어부와 같이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어떤 파멸의 국면에 가는 것이 지금 현재 처해져 있는 인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에이허브를 모비딕을 읽어야 된다. 지금 광폭스럽게 움직이고 있는 미국의 독선과 러시아 등의 어마무시한 이런 나라들의 전 세계적인 우울한 선택들, 미국도 자유롭지 못하고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펼쳐지고 있는 복수와 정치적인 정적 제거 같은 내용들이 말이죠. 인류는 어차피 달걀린 에이어브처럼 그 모비딕을 보이지 않는 모비딕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결국은 피커드호가 종말에 이르게 된다는 피커드호의 종말을 이스마엘이 보는 것처럼 인류의 미래는 그다지 밝지 못하다라는 내용으로 이 세상을 이해하는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책을 읽어야 된다고 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한 번의 일 지점에서 나오는 에이어브 선장과 그 스타벅이라든가 1등 하기 사와의 갈등 등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독자들로서도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합리적인 목적, 즉 피커도가 가지고 있는 목적의 비즈니스 목적을 저버리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복수심에 불타오르게 올라 합리적인 어떤 계획을, 합리적인 생각을 불식시켜버리죠. 인류도 마찬가지로 말이죠. 그러한 길을 똑같이 걷고 있다라는 부분이 저도 그냥 일견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스타벅의 인상적인 조직 운영에 있어서 조직 내에서 보여지는 특정 인물에 대한 어떤 투영되지는 인물들을 좀 보면서 많은 걸 느껴요. 스타벅이나 스타브라든가 퀵헤드, 에이허브, 이스마엘 등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핏이라는 그 불쌍한 흑인 소년이 있잖아. 두 번의 그 고래잡이 조각배를 탔을 때 조난을 당해갖고 결국은 정신을 잃고 정신을 줄을 놓쳐나 우리 흔한 얘기로 그런 어떤 우울한 피커도 내에서의 인물들이 적절하게 배치되면서 말이죠. 파국을 일컫는 시나리오를 보여주는데, 해리슨이 읽었던 왜 모비딕을 읽어야 되는지, 작가 이름 생각이 잘 나질 않는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왜 모비딕을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전에 일본이 어찌됐든 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담아낼 수 없는 그런 삼중수소와 핵종을 담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로에서 지속적으로 오염이 되고 있는 바닷물을 말이죠. 지속적으로 지금 방출시키고 있잖아. 태평양 연안으로. 이러한 결정들이 과학, 맹신하는 과학을 믿으라고 하면서 하는 에이어브 선장과 같은 결정은 아닌 것인지 생각이 듭니다. 그런과 동시에 인류의 파멸이 곧 다가올 거라는 우울한 미래에 동의할 수 없는 이 작가의 인류 미래에 를 생각하는 책의 마지막 후기였어요. 오늘은 개인적으로 다음 달 경에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아시는 분들하고 좀 모임을 통해서 리뷰를 하게 되는데 상당히 잔인하고 슬픈 어떤 사냥과 모험 그리고 자기 인생에 대한 우울함을 표현한 작품이었다고 생각하고 아마 멀빌에 대해서 인상적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오늘 커먼 멀빌의 모비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왜 우리가 이 시점에서 모비딕을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산타였습니다.